오는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5월 21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후보가 부신동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이군현 국회의원을 비롯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들 대다수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시장 선거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출직하며 위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필승! 앞서! 이번 우리 6.4 지방선거는 여느 지방선거와는 좀 달리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겉으로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내부적으로는 매실있게 가야 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통영 발전을 꿰도 정말 추진력 있게 내실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늘 이 마음을 내일 이어지고 6월 4일까지 앞으로 2주일 동안 이어가서 6월 5일날 우리가 다 함께 만세 부르는 그야말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런 승리의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한 대책위원회는 통영시 각 지역별, 성별, 직종별로 구분해서 대책위를 꾸렸으며 오는 6.4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두 압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김용훈 기자입니다. 필승!